오후 시장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오후 시장은 좀 어떻게 대비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오전장이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견조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밀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름대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장후반부에 어느 정도 뱉어내더라도 오후장 같은 경우는 일부 뱉어내더라도 뭐 강보합에서 많이 밀리면 약보 수준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시장 분석 간단하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에 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쪽이죠.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저는 이제 풍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설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뭐 태양광이 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살짝 관심이 멀어질 수도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된 자금들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된 자금들 중에서 풍력 쪽에 좀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풍력 쪽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CS 윈드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파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풍력 발전기 보면 밑에 그 풍력 발전기를 지탱해 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풍력타워라는 건데 이 CS윈드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 풍력타워를 가장 잘 만드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게다가 이제 육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풍력 발전 외에도 해상에서 필요한 해상풍력타워까지 만드는 회사인데 해상풍력타워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마진 제품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CS윈드라는 기업은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살짝 부진할 수가 있어요. 고정비 쪽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조금 부진하더라도 2023년도부터 좀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정부들의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분명히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런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각국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어쨌든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있는데 그중에서 풍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 풍력타워를 제조할 수 있는 이 CS윈드라는 기업을 소개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신재생 에너지, 풍력 관련주, CS윈드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